제가 볼 때 대승불교는 기독교랑 유사합니다. 너무 달라요. 베이스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 세계를 그대로 정토로 보자는 발상.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반야신경 강의를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을 때 거기서 반야신경은 대승불교 강의입니다. 소승불교식으로 해석하면 전혀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했더니 일본에서 수행하시는 우리 교포 스님까지 한국에 와서 저한테 일본에도 대승 소승 구분 못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승 대승 구분에 있어서요 스님들은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석가모니는 지금 소승 쪽에 있거든요. 대승 말이 맞으면 석가모니랑 충돌이 나니까 그걸 말할 수가 없는 이렇게 둥글게 감싸서 가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저는 저는 자유롭잖아요. 마음껏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엄격하게 이 두 철학을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와버리면 기존 불교에서 막 중요했던 개념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대승에서 중요한 거는 육바라밀이에요. 그냥. 지금 육바라밀 나오냐 안 나오냐. 견성에서 바로 육바라밀 끝입니다. 견성에서 육바라밀. 견성에서 육바라밀. 여기가 정토. 여기가 열반. 초기 불교처럼 열반에 들어 딴 데 가자 없습니다. 그런 철학. 여기 본래 열반이요. 대승 기신론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본래 열반이다. 본래 정토다. 본래 열반이다. 그럼 이미 정토고 이미 열반이면 저는 뭘 해야 되나요? 육바라밀이나 해. 이거 완전히 다르죠. 고진멸도니까 고를 극복해서 열반에 들어갑시다. 도를 통해. 원래 그런 의미로 팔정도 사막이 있었는데 반대인 거예요. 그 고진멸도를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세상은 고다. 집 가래가 모여서 이 고가 생겼다. 탐진치가 고를 만들었다. 멸. 그냥 여기가 열반이니 도를 구현하자 이 땅에서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완전히 논리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충격했다니까요. 고진멸도가 본래 다 볼이다. 타노스님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듣는데 너무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배운 개념하고도 너무 다른데 대승은 뭐 파격인가 그냥? 근데 제가 이제 막 선문답 공부하고 뭐 이제 화두선이나 여러 가지 명상 선 해보면서 체험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반야신경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반야신경이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벌써 대승인 게 설법 주체가 관자재보살입니다. 석가모니가 아니세요. 관자재보살이 보살은 이미 관자재보살은 이미 원래 부처예요. 부처인데 중생의 모습을 하고 우주를 돌아다니는 분을 관세음보살 그럽니다. 원래 열애입니다. 열애. 열애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원래 이야기가 이상한데 대승에서 소승을 비판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관세음도 원래 열반에 들었는데 그 무슨 열애 이름이 있으세요? 그런데 중생 구제하려고 다시 열반에서 나왔어. 이게 초기 불교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 안 되거든요. 이런 논리들을 막 구사한 이유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초기 불경을 막 난도질하겠다가 아니라 여기가 정토고 따로 갈 열반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생의 모습이 그대로 부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육바라밀만 깃들어 있으면 불성이 여러분 안에 성성하고 거기서 육바라밀의 작용을 펼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비로자나불의 분신이고 화엄경에서 최고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입니다. 우주 법신불. 그럼 누구냐 법신불이.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성이지. 각자 내면에 있는 불성에서 육바람이 터져나오면 여기가 그대로 장엄한 화장세계, 화엄세계다. 요 얘기를 초기불교분 승려들한테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안 돼요. 거긴 열반 들어가고 끝이거든요. 다시 나온다는 거는 그 석가모니께서도 절대 언급 그런 말은 묻지도 마라. 열애 사후, 아라한 사후는 묻지도 마라. 나도 대답 안 하겠다 한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석해 버리시는 겁니다. 열반에 들어도 난 무주열반, 현상계 안에 머무는 열반이 무주열반입니다. 열반에 들어가 버리지 않는 열반을 얻겠다. 이게 대승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예 다른 개념으로 보시라. 기존 불교랑 섞어버리면 이게 서로 이게 난감해집니다. 다 따로 보시라. 그래서 오늘 제가 화엄경 강의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책도 내고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만 있지 대중 강의는 한 적이 없는데 왜 여기서 화엄경 강의를 의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난감해. 화엄경 어떻게 3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보살 화엄경만의 맛을 전해드리자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부터 제가 무례하게 대승기신 눈으로 시작한 거 죄송한데 그 얘기를 해놓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편해요. 좀 처음에 힘들더라도 자 일체가 한마음 작용이다 아시겠죠? 일체가 한마음. 지금 여러분 제 눈앞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있지만 저도 여러분 마음 작용입니다.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청각에 제가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나타나고 여러분이 저한테 나타나서 서로 끝없이 비춰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드라의 그물망이라고 인드라 신의 무기 중에 구슬로 된 그물망이 있는데요. 이 구슬 하나가 이 구슬이 이것도 비추고 이것도 비추고 이것도 비치죠. 또 이 친구를 이거 비친 거를 또 이 친구가 또 다시 보죠.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중생들이 공동 운명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서로 비추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우린 관계 속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어떤 보살 하나가 여기서 보살 하나가 불성을 구현해서 육바람일에 꽃을 피워버리면요. 이 꽃이 모든 중생한테 다 영향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를 화엄세계 만들어버리겠다는 발상이 우리는 이미 공동운명체고 너와 나가 본래 한 참나의 작용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그게 뭐냐. 지금 내 앞에 여러분 계신 거 다 지금 제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제 마음의 법계라 그래요. 불교에서. 내 마음의 세계입니다. 법계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괴로운 모습을 하고 계시면 저는 육바라밀을 다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그럼 이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보살은 열반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열반 개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주의 한 중생이라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보살이 못 되신다면 나는 일단 그것만 얘기하더라도 나는 육바라밀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위대한 대승보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당시 대승경전이 인도에서요. 아직 책으로 제대로 정립이 안 될 때 반야부계통이나 겨우 나오고 화엄경은 1세기 이후에 나왔습니다. 법화경도 다 2, 3세기 때 나온 거예요. 유마경도 1세기 이후입니다. 1세기나 2세기 사이에요. 그때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신약성경들이 먼저 치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묘사된 게 뭐였냐면 위대한 보살의 모습입니다. 한 마리 양이라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종교 초월에서 보시면 감동이에요. 그때 지구에 유례 없이 뭔가 뭔 일이 났어요. 아시겠어요? 대승 사상이 딱 피어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요, 이걸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 민족은 고조선 이전입니다. 단군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홍익인간이. 누가 이런 주장했나요? 홍익인간을. 환웅이요. 그러니까 역사로 고조선 이런 거 넘어서 신화로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신화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신화라는 거는 뭔가 압축되어 있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실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고조선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고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이고 아니고 떠나서 내려온 전승이 어때요? 단군이 만든 게 아니죠. 홍익인간을 누가 주장했죠? 환웅이. 단군 훨씬 이전에 환웅이 주장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신이신 환웅이 이곳에 내려와서 신시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열었다. 이 구조는요. 성경 구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지구에서 널리 서로 사랑하고 인간들끼리 애끼라고 파견해서 성경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은 하늘나라에 염소는 지옥에 보낸다고 되는데 우리는 뭐죠? 곰과 호랑이를 나눠서 곰은 신시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거 이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과 이 대승철학 이게요 절대 우리 민족 하고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대승 철학이 한 2000년 전쯤에 지금부터 저기 이스라엘 쪽에서 그리고 이쪽 인도 쪽에서 꽃 피운 겁니다. 우리는 되게 이 사실을 반가워해야 돼. 우리 민족이 우리 영적 DNA에 홍익인간 DNA가 있다면 반가워해야 됩니다. 이 소리예요. 우리 홍익인간 결국 이게 홍익인간 하는 비법입니다. 동양에서는 홍익인간 하는 비법이 뭐였죠? 인의지 신이요. 보실래요? 인. 보시바라밀 인입니다. 사랑하라. 지게 죄짓지 마라 정입니다. 정의로워라 인의 예 남을 좀 수용해라 겸손해라 예절입니다. 겸손 인욕이나 예절은 다 남을 수용하면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 잘났다 하면 이건 치욕이다 해서 치욕이 되지 인욕이 안 돼요. 치욕을 참을 때 인욕이거든요. 상황을 보니 내가 여기서 수그려야 맞아요. 그럼 인욕입니다. 그게 뭡니까? 동양에서 예절이에요. 이 돌아가는 상황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예절. 정진바람은 인의의 신,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남한테 신뢰를 줄 정도로 성실해라. 자, 이건 뭘까요? 이거 나중에 하고요. 요거는요. 지. 자, 요거를 선비들이 이 부분을 포강했습니다. 뭘로? 경. 항상 깨어 있어라. 경. 예전 선비들은요, 최고 덕목이 경이에요. 불교에서 선정을 통해 참나랑 접속하거든요.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다 하실 수 있어요. 선정, 모른다. 이목고, 나무아미탑을 뭐라도 해서 선정에 들어야 참나랑 접속이 되고, 접속이 돼야 좋은 덕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수련은 바람이든 닦아야 할 거는 선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 모른다 하고 내려놓고 계시면 참나랑 접속이 되시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요. 욕심이 보시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의지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참나랑 함께 굴러가는 중에 베풀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참나가 원래 그러니까. 보리심이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공명해 버리는 거예요. 선정으로 참나랑 접속이 되면 여러분의 탐진치의 오욕칠정의 감정까지도 불성과 공명을 해가지고 탐욕이 보시로 유혹에 흔들리는 더러운 마음이 청정한 마음으로 못 받아들인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마음이 받아들임으로 예, 나태했던 마음이 성실로 고요하던 산란하던 마음이 고요한 마음으로 의심과 무지 속에 편견 속에 빠져있던 마음이 편견을 벗어던지고 자명한 마음으로 거듭납니다. 저게 부활이죠. 이렇게 거듭나요. 매일매일 자기가 부활시켜야 돼. 자기 거듭나야 돼요. 보살로 거듭. 안 그러면 그냥 살타 중생입니다. 보리 살타가 되자는 거예요. 깨달은 중생. 목표가 보살이라니까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은요. 열반에 드는 위대한 존재로 나오십니다만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요. 진리 그 자체로 격상돼 버리면서 동시에 중생들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보살이 돼 버립니다. 우린 중생이면서 보살이 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화엄경에 2대, 1세기 때 화엄경이 현재까지 원전, 산스크리트 원전이 전하는 게 두 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십지경 하나랑 이게 제일 오래된 화엄경입니다. 지금 이 부풀어진 화엄경은 한 3, 4세기 때 더 부풀려진 거예요. 원래는 1단계부터 보살의 10단계를 논한 십지경. 제가 화엄경 책을 하나 낸 게요. 십지경만 강의한 겁니다. 전재성 박사님이 그 팔리, 산스크리트 화엄경 번역할 때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오리지널 화엄경 십지경 이렇게 내셨어요. 자, 저도 그 많이 참고해서 책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입법개품 여러분 잘 아는 선제동자 이야기 요 두 개가 제일 오래된 고본입니다. 그럼 선제동자 이야기 다 독립적인 스토리의 두 개가 다 하나는 보살의 10단계 하나는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54선지식입니다. 한 번에 두 명 만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54선지식을 만나고 성불하는 스토리인데 선제동자가 만난 그 54명의 선지식이 누군지 아세요? 그 중에 비구, 비구니가 압도적이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비구, 비구니는 몇 명 안 됩니다. 힌두교 외도도 있어요. 외도 성자도 선지식이에요. 또 폭군도 선지식이에요. 이 나라가 중생이 그러니까 폭군의 모습으로 있는 분도 있어요. 선제동자가 저 폭군은 아닌 것 같다고 안 가려고 해요. 가보라고 가보니까 내가 사실은 육바라밀을 구해나려다 보니 이 모습을 하고 있다. 보살도는요. 뭔 짓도 합니다. 육바라밀에만 부합하면은요. 뭔 짓도 하다는 게 보살도.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오역제도 우린 저지를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보살은. 무섭죠. 이게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못 받아들인다니까. 유마경 같은 거 못 받아들여요. 유마경은 주인공이 아예 누구예요? 유마거사라고 하죠. 재벌이에요. 재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집안에 식솔도 많고 집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집 안에서 육바라밀만 설해진다고 돼 있어요. 육바라밀만 하면 부자가 그대로 보살이 되고 가난해도 뭐 거지여도 그대로 보살이 되는 이 스토리예요. 이게 초기 불경의 마인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입니다. 그냥 그대로 구원받는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선지식 중에요. 비구, 비구니는 극소수고 나머지는 뭐 외도, 뭐 왕, 재벌도 나와요. 부자들, 기생도 나와요.
희생 소년 소녀들도 나와요. 어린애도 보살이다. 어린 남녀. 그래서 남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들도 나와요. 제가 그 신자들도 선지식으로 나와요. 여성, 남성, 여성 다. 자, 뭐가 나와요? 어부도 선지식으로 나옵니다. 자, 무슨 스토리냐? 남녀, 빈부, 뭐, 귀천, 승속이 없다는 거예요. 보살에는. 내 마음 육바라밀로 먹는데 뭐가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출가 안 하셔서 이거 힘드신가요? 보시하기? 아, 내가 출가만 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확 베풀어 보려고 했는데 내가 참 내가 출가를 안 하는 바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무슨 모습을 하건 속이 육바라밀이 돌아가면 그 양반은 위대한 보살이에요. 우주 여러분이 인간들이 무시해도 우주는 그 사람이 위대한 보살이라는 걸 인정한다 하는 그 사람 마음에 핀 육바라밀의 꽃을 보고 우주가 인정하고 보살이 없으면 이 우주도 헛되다는 겁니다. 지구 뭐 우주 별을 아무리 멋지게 창조해도 뭐합니까? 인간이 있어야 우주가 맛이 나죠. 희노애락도 우주가 새롭게 만들어낸 차원입니다. 물질 차원의 우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영적인 차원도 우주의 한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가 여기까지 만들어줬죠. 인간이 노력해서요. 이 영적인 차원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깨달음의 차원으로. 그러면 우주에서 새 우주를 개척한 양반들이에요. 이해하세요? 우주에 새로운 차원을 개척합니다. 참나는 원래 있었지만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차원대가 열려요. 고등 침팬치만 있다면, 중생들만 있다면 영원히 몰랐을 차원을 보살들이 열어버립니다. 보살은 종교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불교로 제약하시면 안 돼요. 화엄경 사상에 위배돼요. 화엄경은요, 종교가 없어도 직업이 뭐건 간에 아무리 천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보살이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차원이 뭐냐? 그게 정통 겁니다. 새로운 차원을 열어버렸어요. 우주의 새로운 하늘을 열어버린 사람들이 일반인과 다르게 살아요. 이 세상을 볼 때 다르게 봅니다. 막 신비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참나의 눈으로 반야바라밀로 보면 오온이 본래 공하고 공이 오온이요. 생각, 감정, 오감이 본래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살아요. 지금 내 눈앞에 생각, 감정, 오감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고 각자대로 인과대로 복잡하게 굴러가지만 이 모든 게 공성의 작용이다 하는 걸 알고 살아요. 항상 안 잊어버리고 알고 살아요. 그러면 그 양반이 견성자입니다. 아주 높은 경지는 아니에요. 견성하신 정도. 화엄경 체계로는 일지보살이 못 돼요, 아직. 일지는 거기다가 육바라밀을 다 이해했을 때 일지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성은 이것만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선정과 반야만으로 견성은 가능해요. 화두를 하건 염불을 하건 뭘 하시건 참나랑 접속이 돼서 참나 상태에서 반야바라밀로 일체가 공하구나라고 깨달으시면 견성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견성도인들은 좀 있는데요. 그분이 보시, 직의, 인욕, 정진을 잘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것까지 다 갖춘 도인이 나오면 그분이 화엄경의 일지, 1레벨에 들어서요. 그래서 1레벨에 들어서면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대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성 안에, 자기 본성 안에 만법,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냈다. 알아냈다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알아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들으시다가, 오, 참나의 내 본래 모습이구나, 육바라밀이. 나가시다가 또 바로 싸움날 수도 있어요. 자, 뭔 얘기냐면, 한때는 알 수 있는데 계속 알아야 내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일지보살은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것을 언제건 명심할 수 있는 경지를 일지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잊어버리고 자 지혜로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가 일지입니다. 지혜로는 선정으로는 늘 참나와 접속이 가능해야 일지입니다. 참나가 나를 떠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자 늘 명상 상태 있다는 게 아니라 요거 이해하시면 대박인데요. 참나가 뭔지만 정확히 알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 제가 여러분을 알아차리고 제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참나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참나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제 얘기를 들으실까요? 참나로. 이게 지금 화장세계입니다. 그냥. 불성들이 현현해서 굴러가고 있는 세계예요. 서로 이렇게 불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세계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안 거예요. 항상 그걸 알아요. 못 잊어버려요. 뼛속까지 새겨져서 못 잊어버립니다. 지금 그 참나를 명상을 해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 참나를 만나고 나면 참나가 뭔지 알아버리면 그냥 쉽게 접속이 가능해진다고요. 한번 또 해볼까요?
눈 감으시고 뭐 이런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저희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도 모릅니다. 장소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스펙을 다 내려놓고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존재합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가볍게 몰라라고만 해주십시오. 관심만 두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직 몰라. 모르겠다 하고 존재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자신의 존재만으로 만족하신다면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겠습니다. 내 나이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정토 자리입니다. 누려보십시오. 한번 그 자리를 누려보십시오. 편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다. 모른다. 괜찮다. 편안하다. 몸이 좀 아프실 때도 이렇게 하고 계시면 몸이 빨리 그 좀 진정됩니다. 아프시더라도 삭신이 쓰실 때도 이름도 모른다. 괜찮다. 편안하다 하고 쉬고 계시면 여러분 몸 안에서 또 자연 치유력이 왕성하게 또 높아지게 될 겁니다. 예. 절 보시고요. 어떠세요? 이거 모른다 달인되면요. 어떤, 이거 모른다 자주 하면 치매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적 모른다가 있어요. 눈 풀고 이렇게 계시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의식이 평소보다 더 또렷해져요. 이거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달라요. 같이 멍 때리는 것 같지만 내 이름도 몰라 하고 다 내려놓고 참나로 존재하는 거는 선정이고 선이 참선이 되고 눈 풀고 이러고 있는 거는 이거는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무섭고 가족도 무서우니까 그 실제로 뇌에도 그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자, 이게 그래서 선사들이요. 절에서 뭐 합니까? 멍 때리기 달인이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대신에 눈이 성성합니다. 왜? 신나게 지금 참나 보고 있거든요. 부처님 만나고 있어요. 내 안에 부처님, 내 안에 나의 본래 모습 만나고 있어요. 신나는 일이죠.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하고 살아요? 아, 졸리면 자고요. 배고프면 밥 먹어요. 뭐가 신나세요? 참나랑 함께 하거든요. 이제 전 안 외로워요. 뭐 이런 느낌으로 늘 참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나와 함께 하기만 해도 견성자, 절에서 확철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단계 위를 말하는 거예요. 견성자가 보살은 아닙니다. 자, 아라한은, 아라한은 이 자리가 열반이에요. 열반에 늘 안주하면 아라한입니다. 자, 참나에 늘 안주하면 견성자예요. 선불교랑 저 소승불교가 달라요. 초기불교 쪽이. 그런데 둘 다 특징이 선정과 반야를 주로 닦습니다. 정해 쌍수라고 하죠. 선정과 지혜가 닦이면 아라한도 되고 견성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달라요. 선정은 거의 똑같아요. 선정은 똑같은데 지혜가 뭐가 다르냐면 아라한은 고통을 멸할 정도의 지혜만 얻습니다. 즉 일체 세계는 무상고 무하다라는 걸 깨달아요. 일체 세계는 무상고 무하다. 내 것이랄 게 없고 무상하고 괴롭다. 요 정도만 깨닫고 선정에 머무시면 아라한. 견성자는 달라요. 반야신경을 깨달아야 돼요. 일체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오온작용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 무상고 무화가 그대로 참나작용이다. 무상한 대로 이미 아름답다. 무상한 대로 참나다. 괴로운 대로 참나다. 탐진치가 다 나 알아차리는 내 참나에 의해서 펼쳐진다. 이거 아시면 견성자입니다. 확철돼요. 선문답들은 다 그겁니다. 여러분 선문답, 스님하고 선문답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처가 뭐냐? 이거 바로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선문답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문답은 말을 돌려서 어렵게 하는
그런 뭐 동문서답 하는 게 선문답인 줄 아시는데 알고 보면 제일 딱 적절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돌겠죠. 뜰 앞에 잣나무를 어쩌라고요. 잘못 들으셨나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부처가 뭐냐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감히 뭐 그러시지 못하겠지만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자, 마침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겠죠. 저는요. 부처가 뭡니까? 저 기둥입니다. 어쩌란 얘기인가요, 이거는? 다시 안 보자는 건가요? 뭔가요? 저 기둥이 여러분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저 기둥을 여러분과 별개의 기둥으로 보시면 여러분은 중생심인 거고 저 기둥을 딱 볼 때 모른다 하고 보시면 기둥과 내가 이미 둘이 아닌 마음으로 보시면 그 맛을 아신 거예요. 참나의 맛을 아신 거예요. 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자, 부처가 뭡니까? 이게 주장자라고 쳐요. 자, 이게 아 이거 마이크라고 하죠. 자, 이걸 마이크라고 해도 어긋나고 마이크가 아니라고 해도 어긋납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마이크로 보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엄마로 보이니? 막 이런 공포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엄마로 보이니? 이게 마이크로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작용으로 보이십니까? 마이크가? 이걸 확 떼야 되는데 못 떼고 재밌죠? 이러고 노는 거예요. 이러고 놀다 보면 견성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스승이 자 마이크라고 하지도 말고 마이크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이건 뭐냐 하면 뺏어서 노래 하나 딱 부를 정도 실력이 됩니다. 자 이게 왜 답인지 아세요? 난 자 노래를 안 부르셔도 마이크가 참나 작용인 줄 알면 여러분 답을 얻으신 겁니다. 근데 마이크가 참나 작용인 줄 아는데 마이크가 제 기능을 바라게까지 도와주면 아주 그건 화엄세계를 누리시는 마이크가 둘이 아닌 줄 알면서 마이크도 살고 나도 사는 아시겠어요? 이제 선문답 과정은 아니니까 막배기만 선문답은요 여러분을 견성으로 바로 정토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적절하게 이 질문을 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고 자, 이제 생활 속에서 육바람이라 하는 법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어려운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양심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으로, 양심이 보리심이에요. 유교에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보리심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고 유교는 양심이 뭡니까? 인이지의 마음이에요. 똑같죠? 사랑, 인입니다. 인. 그래서 제가 보시지계 인욕을 유교 용어 사랑, 정의, 예절, 지혜로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해해 보시라고요. 사랑, 상대방의 이익까지 배려하자. 이거 보시바람이 아닙니까? 정의, 양심에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 룰 지키자예요. 남하고 만났을 때 어겨야 할 선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선 넘지 말자. 이게 룰입니다. 룰 지키자, 지계바람이. 계율을 지키자 이겁니다. 룰 지키자. 예절,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자. 이게 예절이고 양심의 덕목입니다. 자, 양심의 덕목 중에 성실은 뭐죠?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자. 어떤 난관이 와도 쉽게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자. 이게 정진바람일. 그 다음에 몰입은요. 늘 깨어있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자. 선정바람일. 지혜는요. 자명한 것만 옳다고 하자. 팩트 있는 거, 팩트에 맞는 거, 근거 있는 것만 옳다고 하자. 내 마음에서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하자.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해라. 그 외의 말은 다 악에서 나온 거다. 다 사기치고 있는 거다. 리얼하죠.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불교에서 여실지라 그래요. 한문으로 같을 여자 진실할 실자 알지자 여실지. 이게 어렵죠? 우리말로 해볼게요.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사물을 실상을 왜곡시키지 않고 자명하게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게 반야입니다.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 아라한들은 현상계가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랄 게 없네. 있는 그대로 알아냈죠. 그게 반야예요. 대승보살들은요. 일체가 의식이 모든 건 의식의 현상이고 참나의 작용이네. 있는 그대로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게 더 과학적인 것 같죠?
그런데 객관적인 전제가 있다는 건요, 우리끼리 대충 합의 본 거예요. 왜? 우리는 각자 자기 마음밖에 못 읽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눈에 이게 어떻게 비치는지 저는 몰라요. 대화를 나눠보면 대충 같은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이게 더 과학적인 거죠. 더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내 의식에서 펼쳐지는 생각, 감정, 오감의 조합을 읽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가 더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명히 객관적인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인 실체는 있어요. 왜? 누구나 똑같은 게 제가 이걸 들면 여러분 마음에서 다 같이 들리잖아요. 객관적인 게 있죠. 있는데 객관적인 게 있지만 우리는 그 객관마저도 주관으로 해석해서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자 하는 게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없으면 보살도도 못 닦죠. 있는 건 아는데 다 주관적이란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걸 우리는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보고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 의식의 법계는 각자 의식의 무지, 지적인 장애와 아집, 심리적인 장애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법계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 독특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이라고 하면 나쁜 것 같죠. 한 명 한 명이 다 독특한 법계를 구성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화엄 세계는요. 각자의 우주에 모두 같이 꽃을 피워보자 하는 한 명만 꽃 피면 재미가 없죠. 각자의 그 개성 있는 꽃들이 만발할 때 아니 꽃 구경 갔는데 다 똑같은 꽃만 피어 있으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탐진치로 막 충만하더라도 못된 마음, 뭐 성미가 급한 마음, 못된 마음도 육바람에 꽃이 피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 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못됐는데 변화된 꽃. 아주 보살의 마음인데 보살 중에서도 또 개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선악을 따질 게 아니라 개성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성에 맞게 만발한 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꽃을 다 즐기자는 게 화엄사상이에요. 열반에 들자는 게 아니고 현상계를 꾸미자라는 게 화엄사상이라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 사상에서는. 그래서 열반을 거부해버립니다. 화엄경에서. 절대로 난 열반에 들지 않겠다. 사실은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세요. 여러분은 절대 열반에 들 수가 없습니다. 대승에서는. 왜 그럴까요? 오온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오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오온이라는 게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생각, 감정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인정해버리시는 순간 참나가 있으면 생각, 감정, 오감도 있는 거예요. 열반이 있으면, 한마음의 본체가 있으면 한마음의 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 귀신론이 시작할 때부터 일체가 한마음이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바세계 하나도 버리지 마라. 여기서 도를 정의를 구현하고 여기서 진리를 구현해라. 그럼 죽은 데는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사는 또 다른 현상계에 가서 산다. 정토에 가서 산다. 거기도 똑같이 오온의 세계다. 생각, 감정, 오감에. 여기도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인데 여기는 더럽고 거기는 깨끗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있는 곳이 깨끗한 세상이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만 하면 재밌어서. 자, 현실에서 구현하는 얘기 한번 쉽게 한번 가볼게요. 한편으로는 참나의 각성을 통해 늘 세상을 초월한 고요함에 머물며 동시에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생사윤회 속에서 중생을 돌보면서 아주 작은 선행도 놓치지 않는 게 보살이다. 저게 유마경을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유마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살은 그 본체상에서는 늘 열반에 머물지만 작용상에서는 절대 윤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마경에서 한 대승 선언입니다. 보살은 생사의 세계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왜? 육바라밀 해야 되니까. 동시에 늘 열반에 머물고 있다. 요게 이제 대승 철학입니다. 그래서 참나의 각성이 없이는 고요함에 머물 수 없고 육바람의 실천 없이는 공덕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참나의 각성은 우리 마음의 중심점을 딱 찍는 거고 육바람의 실천은 이 마음 전체의 작용을 균형 있게 잘 구현해 가는 겁니다. 이 둘을 두루 갖춘 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체적인 측면에서는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보리, 작용에서는 중생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살타, 중생, 해서 보살이 되는 것. 그러니까 부처가 못된 양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승에서의 보살은 양쪽, 오히려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그래요. 양다리 부처님. 한쪽은 절대계, 한쪽은 현상계 다리를 거쳐놓고 살아간다.
테이싱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살은 오히려 그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계신 부처님 그런 뜻입니다. 불성을 구현하니까 부처님이고 중생의 모습을 갖고 계시니까 보살이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바라밀은 궁극이나 완성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자, 바라밀은 최고의 궁극 완성이란 뜻이 그래서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육바라밀 해서 열반으로 가버린다고 해서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런 의미로 그 씁니다. 바라밀을. 그런데 대승에 오면 이제 의미가 다르겠죠. 건너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참나의 세계에서 지상으로 끌고 온다는 뜻이에요. 바라밀을. 천상 열반의 세계에나 있는 궁극의 보시를 현상계에서 내가 그 열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보시를 구현해버리면 그게 보시 바라밀이 돼요. 내 욕심 탐진치로 안 하고 참나의 마음으로 해버리면 이게 보시가 그냥 보시가 아니라 인간의 꾀로 하면 유량공덕의 보시인데 무량공덕의 보시 바라밀이 돼버립니다.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무상보시, 형상이 없는 보시라는 건 참나의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그대로 무량공덕을 짓는 보시 바라밀이 돼버린다 하는 그래서 집착을 가진 에고로 하는 보시는 궁극의 보시가 아니고 집착이 없는 참나의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나의 마음 100%라는 거는 사실은 현상계에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참나의 마음 남을 정말 남이 나 같아서 주고 싶은 마음이 51% 이상이면 무상보시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계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남 도와주고 싶어도 주머니에 돈 딱 넣었다가 아, 만 원짜리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는 무상의 마음인데 현실적인 마음도 있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중생이잖아요. 나도 나를 돌봐야죠. 그래서 하다가 이 천 원짜리 제발 5천 원짜리 이하로 나오기를 하면서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 도와주고 싶은데 제 역량에 맞게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무상보시라고 막 누구 주는지도 모르고 막 주면 무상보시다. 형상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참나의 사랑의 마음이 꽉 차서 주면 무상보시 맞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51%를 넘으면은 인간적인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잘 조절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요령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육바라밀 잘하려면 참나 알아야 됩니다. 보시부터 한번 봐볼까요? 에고가 어려운 처지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냥 무시하고 싶어질 때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다가도 아이 나도 힘든데 그리고 가려고 할 때 잠깐만 한 1분만 몰라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까 우리 했던 몰라를 1분만 이름도 몰라 오직 만족할 뿐 존재로 만족할 뿐 하고 나면 참나 마음하고 접속이 되죠. 참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에고랑 싸우지 마시고 참나와 하나가 되면 갑자기 되게 마음이 자비로워집니다.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강해져요. 참나랑 공명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딱 도와주고 가시면 그게 제일 무상보시요 보시 바라밀입니다. 막 인간적 계산을 하다 보면 도와주고도 찜찜해요. 그런데 도와줄지 말지 딱 마음을 내려놓고 좀 더 우주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옳다. 그때 도와주시는 게 좋다. 자, 에고의 그 욕망에 흔들릴 때도 어떤 막 유혹이 와요. 막 넘어가고 싶어요. 인간들은 그러죠. 막 함정에 꼭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함정 비슷하면 자기가 뛰어들어요. 사실 중생들은. 와, 내가 원하던 것들이 막 근처에만 있으면 내가 달려가서 봅니다. 뭔데요? 여기 뭐 있나요? 재밌는 거 있나요? 지나가다가 유혹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유혹 없나 하고 다녀요.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러니까 금방금방 흔들리죠. 흔들릴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안 흔들려야지 한다고 해서 이거는 그 에고끼리 이걸 싸운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유혹, 보세요. 유혹 당한 마음은 당장 눈앞에 쾌락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하는 마음은 내 마음 안에 뭔가 보장해 주는 게 하나도 없죠. 담배 피지 마. 담배는 당장 나한테 쾌락을 줘요. 그럼 담배 왜 안 피워야 되는데? 막 천사의 소리, 악마의 소리 빨리 펴. 그냥 빨리 펴. 이쪽은 천사의 소리. 너 몇십 년 후에 너 암 걸릴지도 몰라. 그럼 몇십 년 후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쾌락을 택합니다. 중생심은. 알긴 알겠는데, 네 말도 알겠는데 나 당장 행복해지고 싶어.
그런데 그럼 여러분 뭘 줘야 얘가 입이 다물어질까요? 우리 중생심이. 당장 어떤 진정제가 투입돼야 돼요. 그런데 피면 안 돼. 건강에 안 좋아 정도로는 못 이겨냅니다. 그때 몰라 괜찮아 해서요. 딱 오로지 모를 뿐인 상태로 가면 평온이 펼쳐집니다. 선정에 제대로 접속이 되면 어떤 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는 상태가 펼쳐져요. 이게 과학적으로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러면 흥분했던 도파민이 진정됩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야 진정됩니다. 도파민이.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올 때까지 몰라를 해주시면 나와요. 그러면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그거 없어도 살 것 같은 기분이 나요. 그때 여러분이 유혹을 이겨내시면 그걸 지게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계율을 지키시면 지키고 나서도 계속 후회되고 찜찜하고 그때 할 걸, 할 걸. 아시겠죠? 저 보세요. 인욕 같은 거, 인욕. 화나는 거 제일 참기 힘든데 화났는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참나의 힘으로 분노를 녹여내지 않고 억지로 인욕을 하면요. 화병 생깁니다. 몸에도 병이 나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아, 화는 내가 조금 이따 신나게 화낼게. 나 누구보다 화 잘 낼 자신 있어. 하지만 5분만 나한테 시간을 좀 쓰자. 5분만 좀 투자하자. 참나에. 5분간만 한번 저 유튜브에 제가 제 목소리로 5분 명상이 있어요. 홍의각당이나 윤홍식 치시면 5분 명상 이렇게 바로 치셔도 돼요. 5분 명상, 10분 명상, 30분 명상 다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명상으로 이렇게 유도해 드릴 거예요. 5분 명상이라 하나 듣고 5분간 조금 마음 진정해서 상황을 판단하시면 화를 내더라도 잘 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후환이 없게 화내시는 법. 화를 내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화낼 때 안 내놓으면 두고두고 잠이 안 옵니다. 그때 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낼 때는 확실히 내시라. 단 약간 좀 약간 우주적인 안목으로 화를 내시라. 좁은 소견으로 말고요. 너도 사람 되려면 그러면 안 돼 하는 이런 좀 큰 입장에서 화를 내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추시라. 에고가 나태해지고 게으를 때도요. 야, 좀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왜 남들처럼 부지런하지 못하냐? 아무리 자책해봤자 더 안 됩니다. 그때는 나태한 게 내 카름하고 내 습이더라도 몰라 하고요. 딱 참나랑 접속하면요. 저게 해야 될 일이야. 그럼 벌떡 일어나서 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정진력이 참나로부터 나와요. 그 힘 끌어다 쓰는 게 정진바라밀입니다. 참나로부터 보시력을 끌어다 쓰는 게 보시바람. 안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는 못하는 것들을 참나의 힘으로 극복하시라는 겁니다. 에고가 흔들릴 때도 몰라 하고 참나 접속하면요. 참나가 본래 고요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고요해져요. 이해되시죠? 참나가 막 머리가 복잡하고 어떤 문제를 닥쳤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헷갈려요. 그때 모른다 하고 머리를 맑게 한 뒤에 보시면 있는 그대로 자명한 건 자명한 거고 찜찜한 건 찜찜한 거야 하고 내 내면에서 나오는 자명 찜찜의 신호를 잘 들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어요. 사실 자명하죠. 뭔가 찜찜한 일을 보면요. 속에서 찜찜해요. 이 신호가 오는데 이걸 무시합니다. 요게 에고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중생심이 보내는 신호는 자기한테 손해가 오면 찜찜합니다. 이득이 되면 자명해요. 뭐 자기 평소에 자기 편견하고 같은 사람 만나면 자명해요. 깨어있는 시민이네.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깨어있다고 그래요. 서로 편견이 유사할 때 되게 친근감 느끼고 자명하게 느낍니다. 질린 것 같아요. 둘이.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얘기 들겠는데 그 학교에서 꼴찌들끼리 오답을 맞춰보면 틀리는 과정이 비슷해서 되게 정답 같습니다. 둘이 맞춰보면 너도 4번? 이래서 나 4번에서 어쩜 나랑 생각이 똑같니? 둘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자명하다고 다 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한 자명함은 내 편견도 내려놓고 내 이름도 몰라 했을 때 오는 어떤 사안을 생각했을 때 자명한 느낌이 있고 찜찜한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판단 다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데이터가 부족해서 더 못하는 건 데이터가 더 늘고 경험이 더 쌓여야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료 안에서 자명 찜찜 판단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게 그 뭐 철학자들의 주장이지만 저는 제가 또 그 말을 그냥 믿을 순 없잖아요. 많은 실험을 해본 결과 우린 다 알고 있다.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해드려도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자명 찜찜 다 판단하고 계시죠? 저 말은 자명, 저 말은 좀 아직 보류.
저 말은 자명. 저 말은 확실히 아닌 듯.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우리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줘도 애기 불러놓고요. 이거랑 이거 같지 그러면 화냅니다. 놀리냐고. 다 알아요. 같다 다르다 다 알고 태어나요. 그래서 플라톤이 태어날 때부터 같다 다르다 이런 개념 다 있다 없다 알고 태어나니까 상기설을 주장한 거예요. 전생이 있는 거다. 알고 태어난다. 우리가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다. 이쁘다 안 이쁘다도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다 합니다. 애기들한테 아무리 이게 이쁘다고 입으라고 해도 못 입힙니다. 난 저게 이쁘다고 합니다. 그냥 다 알아요. 지가 다 기준을 갖고 있어요. 진선미 감각 여러분 남한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알고 있어요. 그게 원래 불교에서 볼 때는 불성으로 인해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무지와 아집으로 가려져서 왜곡된 현상이 일어날 뿐이에요. 무지 아집만 털면 인류는 다 똑같이 옳은 거를 옳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밍. 그래서 그거 이제 얘기 드린 겁니다. 자, 이게 보살의 길이다. 자, 이 마지막 말씀. 이렇게 참나각성과 육바라밀로 무장해서 온 우주 중생을 교화하고 다니자, 열반에 들자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를 인간 최고의 길, 중생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성스러워지는 길, 보살의 길이라고 합니다. 요게 대승불교의 맛이다. 요 말씀 드리고요. 자, 요거 제가 그래서 양신 노트라는 걸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트를 사실 필요 없이 홍익학당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양신 노트 그 메뉴판에 다운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메뉴판에 있어요. 다운받으셔서 작성해 보셔도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걸 묻는 건데요. 어떤 일 하나를 처리하실 때 깔끔하게 후회 없이 좋은 인과를 남기,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채우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일로 나와 남이 모두 득을 보는 최선의 답을 찾을 것인가 해서 물으시면 반드시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역량에 맞게. 첫째, 저기 먼저 몰입부터 물어보세요. 나 지금 깨어있나? 정신이 감정에서 좀 자유롭고 평정심을 갖고 있나 물어보셔야 돼요. 일단 깨어계시지 못하면 여러분 무지아집이 무지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진정시키고 써야 되니까 제 5분 명상 활용하셔도 좋고 1분이라도 잠깐 몰라를 좀 하세요. 몰라, 괜찮아, 내 이름도 모르지만 나는 괜찮아 하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고 한 1분만 쉬시면 정신이 좀 맑아집니다. 그때 쓰셔야 돼요. 그래야 양심의 자명의 찜찜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몰입이 된 상태에서 물어보세요. 사랑. 상대방 입장을 나는 배려했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상대방 마음을 나는 지금 알고 있나?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오겠죠. 네 가지 중에. 자명. 나 알고 있어. 나 생각도 안 해봤는데. 찜찜. 자찜. 생각은 해봤는데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찜자. 찜찜한데. 그래서 나도 뭐 조금 하긴 했어. 이 정도로. 이런 감각으로 구분하시면 그래도 자명이 더 앞서면 요 안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시면 여러분 일이 좀 안전하고요.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도 그나마 안전하고 요쪽에서 벌어지면 바로 뒷담화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날아온다고 보시면 이거는 물리 공식만큼 정확한 심리 공식입니다. 어기는 순간 여러분이 남의 입장 배려 안 하고 만약에 부하직원한테 한마디 하더라, 또 가족한테 한마디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을 한번 배려해보고 말 나가는 거랑 안 해보고 말 나가는 건 맛이 다릅니다. 상대방은 바로 알고 바로 반발합니다. 그 말이 오라도 반발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널 애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애껴서 하는 말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가면 이 새끼야는 뭘 어겼죠? 예절. 좋은 말인데 왜 무례하게 해요? 그쵸? 좋은 말인데 포장도 이뻐야죠. 선물은 좋은데 포장이 험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그 사람한테 무례한 짓을 안 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 언행에 무례하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는 없나? 과거 일이건 앞으로 할 일이건 다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의 양심에서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뭔가 신호가 옵니다. 요거 좀 걸리는데 하는 거. 그거 고쳐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아무튼 안전권에서 뭔가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적. 지금 나와 남 인간관계를 양심으로 풀려고 최선을 다하나 자기는 알죠. 나조차고 하는 건지 진짜 그 사람까지 생각해서 이러는 건지 자기가 한번 자신의 성실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고요. 정의는요. 그 사람한테 솔직히 죄 짓는 거 없나 하는 거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부당한 피해 준 건 없나 하고 보셔야 돼요.
반대로 사실은 좀 더 나가면 나도 보셔야 돼요. 나도 그 사람한테 부당한 피해 받은 건 없나. 서로 좋아야 되거든요. 제가 남을 먼저 얘기하는 건 우리가 나는 많이 챙기는데 남을 잘 안 챙겨서 남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고 실제는 나와 남을 다 챙겨야 됩니다. 나는 혹시 부당한 피해 본 거 없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내가 혹시 부당한 피해 준 건 없나? 그거 둘 다 자명해야죠. 그 다음에 지혜. 이 모든 지금 판단들이 확실할까? 자명할까? 근거가 있나? 지금 내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이터나 내 판단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한가? 저는 이렇게 묻는 걸 좋아합니다. 목에 칼 딱 들이대면요. 여러분 다 실토합니다. 사실은 친구한테 들었어요. 막 진리라고 우기다가도 사실은 인터넷 지식인 봤어요. TV보다 그냥 본 거예요. 사실 잘 몰라요, 우리. 근데 남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이렇게 했다.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뭐야? 했다. 집에 와서. 어, 아니네. 하면. 아까 한 말이, 그게 이제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못된 정보를 준 게 보살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살은 이 여섯 가지를요, 남하고 안 만날 때도 혼자 계속 깨어서 자기 마음에서 이 여섯 가지 그 육바라밀이 잘 돌아가나 늘 점검합니다. 악사가 연주 안 할 때도 계속 악기 조율하듯이 자기 마음을 늘 평소에도 조율해 놨다가 남하고 만날 때 저 육바라밀이 총출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와 남 모두가 함께 좋은 인과를 지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정토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불국토를 건설합시다 그러면 뭘 하자는지 아실 수가 없잖아요. 불교 신자를 많이 만들면 불국토인가요? 절이 이 땅을 뒤덮으면 불국토인가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각자 마음의 육바라밀이 구현, 가동되고 구현되어야만 불국토입니다. 그래서 자, 여섯 가지. 요거 그 홍의각당 네이버 카페에서 양신노트 혹시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구가. 첫째, 마음을 리셋했는가? 고요하게 만들었는가? 초기화했는가? 선정이고요. 상대방 입장을 내 입장처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해 봤는가? 보시고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가하진 않았는가? 이게 지계고요.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생각과 언행이 무례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가? 요거 인욕이고요.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데 최선을 다했는가? 자기는 알죠. 더 할 수 있는데 안 했는지 이건 알잖아요. 정진이고요. 나의 정보와 판단은 자명한가? 반야입니다. 급하시면 정진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걸 하고 있다는 게 이미 정진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걸 하고 있다는 게 이미 정진이니까 다른 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다 자명하면 정진도 당연히 자명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펼쳐놓으면 여섯 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가죠. 뭐 10분 쉬고 마지막 한번 또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